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은 또 X6? 제가 여태 X6 리뷰를 다 했잖아. 종류별로 다 탔는데 내가 X6를 또 왜 가지고 나왔을까? 혹시... 그렇지, 혹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카푸어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차주분 나이가 25살에 X6라니 1억이 넘는, 이야, 나이가 상관없이 무조건 비싼 차잖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차를 샀는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X6 이제 30D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왔는데, 뭐 이 차의 또 장단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월 얼마 버는지, 그리고 이 차로 월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야, 20대들 요즘 강력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또 화제의 또 차주를 만나보면서 이따 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20대 중반의 X6 차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강원도 원주 거주하는 X6 타는 25살입니다. 25살이잖아. 네. 우리 준피디보다도 두 살만 밖에 안 맞네. 그럼 같은 20대로서 어떻게 1억 넘는 차를 딱 사게 됐어요? 제가 이카브리올레를 작년 7월 달쯤에 계약을 해놨었는데, 그걸 했다가 이제 페리 모델이 디젤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왕 하는 거 좀 크게 가보자. 아, 강력하게 가보자. 이제 친구가 5시리즈를 계약을 넣었고, 그럼 나는 CLS를 타야겠다. 아, 5보단 낮으면 안 된다. 자존심 상한다, 그쵸? 등급 탈 순 없다. 네. 아, 이게 진짜 세상에 무슨 일이람. CLS도 이제 디젤이 안 나온다고. 아, 단종? 2022년부터 그쵸?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달아놓고 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네. 하나에 한번 사는 인생, 네. 멋지게 가자. 드림카였는데 이게 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질러놓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5살이면 뭐 솔직히 한 달에 벌어봤자 알바? 아니면 부모님이 다 사줬나? 부모님 손 하나만 벌리고 제 능력으로. 아, 진짜로요? 네. 25살이? 네. 한 달에 얼마를... 아, 나 이거 이따 얘기하자. 이건 좀 아깝다, 지금 쓰기에. 지금 쓰기 아깝다. 일단 60개월? 네. 오케이. 60개월 아니면 초대도 안 했죠, 그쵸? 네. 저 월 나가는 게 얼마씩 나가요, 60개월로 했을 때? 130 정도. 130대? 착각만 그 정도 나가고요. 네. 이제 보험료는 이제 한 번에 냈는데 1년에 제가 보험료가 좀 싸게 나와서, 아, 보험료는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료는 다 냈고요. 자동차세 뭐 차값 이런 거, 아, 기름값 해서 한 15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보험료는 또 부모님 아래로 했구나, 그쵸? 네. 어, 그쵸.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거 한 돈 5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한강 같죠. 아, 25살인데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에서 200 정도, 네. 한 달에 기름값 한 20 정도, 네. 차 리스비가 한 130, 네. 보증금을 한 30% 넣으신 거네요. 네. 이따가 또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충격적인 얘기는 아직 나누지 않을게요. 역시 디자인이, 그쵸? 네. 저 밤에 진짜 저 그리에서 불 막 되게 이뻐요, 나오는 게? 네. 아, 그래요? 끝장나죠. 끝장나요? 진짜 이쁘긴 하다. 진짜 좀 탱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전히, 그쵸? 그쵸, 멧돼지죠. 세차할 때마다 진땀을 빼요. 아, 근데 오늘 차 상태를 보니까, 네. 원래부터 이렇게 좀 뭔가 거칠게 타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어제 원래 출연하려고, 네. 날씨가 어제 오늘 맑다 그래서, 네. 폐차를 정말 가게에서 힘들게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날씨가 저랑 밀당을 하네요. 근데 폐차하자마자 비가 오더라고요. 아, 원래 정말 3일 한 번씩 폐차해요. 아, 진짜로요? 네. 오,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역시 BM이 휠은 디자인이 진짜 잘 만든다, 그쵸? 네, 벤츠가 진짜 휠은 정말 개같이 만들더라고요. M 패키지라서 저희 이제 블루로 된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아, 근데 차가 너무 안 나와서 친구들이 안 믿어줬어요? 1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슬슬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아, 뻥쟁이라고? 제 차 빵은 뻥이다. 너무 행복해서 스토리 막 차 나온다 이렇게 몇 번, 네. 올렸었거든요, 페이스북. 근데 나오진 않고. 나오진 않고 맨날 제, 사진만 올린다. 제 버스에서 같이 앉은 적 있다. 이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네. 슬슬. 어, 그렇지만 이제 나오니까 애들이, 와, 네, 찐이구나. 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네.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받아야겠다. 그건 또 둘 다 레드시트였거든요. 네. 아, 레드시트 죽인다. 네. 검정 색깔은 진짜 하기 싫어갖고. 아, 그렇죠. 그래서 레드시트 다음 주에 나온다길래, 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거 빨리 갖다 주세요. 거짓말쟁이 되기 싫어요. 오, 잘했어요. 아, 근데 뒤에서 보니까 완전 흙탕물 에디션인데요? 흙탕물 에디션? 네. 오, 많이 잘하시는데? X6가, 네. 뒷모습은 진짜로 거의 탑으로 원투를 달린다고 생각해요. 네, 뒷모습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카이엔 쿠페한테 절대 꿀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 마크만 뭐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진다 뿐이지 디자인 자체로는 뭐 카이엔 쿠페나 GLE 쿠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더 이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저 30D를 50으로 바꿔버려요. 순정틱하게 타고 싶어서. 아, 또 이런 건 순정틱하게? 네. 이럴 땐 또 순수하네요, 되게. X6란 마크가 또 진짜 멋있. 저는 또 허황되는 거울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 진실된 거울? 있는 그대로 타야죠. 나는 능력으로 증명하겠다. 그쵸. 구독자들이 궁금해할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네. 아니, 너무나 이게 젊은데, 아, 일단 무슨 일을 해요? 주로 외제차를 수리하는 자동차 사고 공업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외제차? 정비나 외제차? 네, 근데 아, 정비나 유리막 코팅, 광택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아, 그런 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월급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목표치의 월급이 있었는데, 네네. 3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쯤 돼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맨날 나 저 정도 월급
있으면 꼭 사야겠다. 자, 300만 원이 넘어가면? 네, 난 진짜 외차를 사야겠다. 25살 전에 외차를 사고 30살 때는 집을 사야겠다. 딱 솔직히 목표가 있었어갖고. 와, 그럼 지금 월급 300? 부가적인 다른 또 돈 들어오는 이것저것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합하면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25살에 얼마 벌었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 뛰어가지고 그때 60, 70만 원. 야, 25에 월 400이라니. 저는 근데 되게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혼자 남아서 네. 11시, 12시까지 야근하고 아,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5에 400이면은 개인 능력으로 탈만하네. 네. 대신 여러분 이 조건은 알아야 돼요. 아직 뭐 결혼 계획 없어요? Nope. 여친? 없어요. 없고 nope. 자취 안 하고 nope.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일단은 가능한 건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25살에 400 버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일반 직장인도 못 벌어요. 알죠? 아, 네. 카푸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돼. 능력자 카푸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X6 딱 실내로 넘어왔는데 자 먼저 딱 시동을 한번 켜고 오 슈아 이 핸들 위치 맞춰주는 게 대박이네. 오늘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올탑 거치대라고 하는 건데 한번 봐봐요.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오토 스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맞춰주더라고요. 자기가 최적의 위치를 맞춰 딱딱 쭉 이렇게 해서 바로 충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고속 충전만 돼. 이게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은 보통 일반 거치대 쓰면은 충전 되게 느린 거 알지? 그지? 하루 왼종일 걸리고 어디 도착해도 배터리 그대로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잠깐 정지 차리고 보면 다 차 있더라고. 야, 윙이 맞는 거 진짜 좀 오랜만에 본다. 정말. LG 윙이. 베스트도 이제 이미 이 최적의 위치를 기억해 놔가지고요. 다시 꽂아도요. 핸드폰에 맞는 그 위치 그대로만 딱 충전이 돼요, 바로. 이게 만약에 다른 핸드폰을 넣게 되잖아. 그럼 또 다시 이거. 핸드폰마다 충전 그 최적의 코일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좋더라고, 되게 빨리 돼서. 시동 끄면 이대로 먹통인 거 알지? 못 꺼내죠. 내장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건 3, 4번까지는 돼. 근데 얘는 100번 넘게 된대.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을 때도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빼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 시동 꺼도 이 안에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무제한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100번 이상은 안 해봤다고 해요. 근데 100번까지 되는 거면 거의 무제한이죠. 올탑 거치대. 이름 잘 쳤네. 올탑. 이거 S에 되면 대박인데 그치? 지금 S클래스에 맞는 우리 거치대 못 찾았잖아. 이거 S에 한번 또 시도를 해볼게요. 이거 제품 되게 괜찮네요. 올탑 거치대. 근데 이게 진짜로 레드 시트가 이쁘긴 하네. 확실히 네. 발판이랑 이런 건 다 사지로 하신 거예요? 네. 저 방석은 왜 베이지죠 갑자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데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 전에 원래 630i GT 미네랄 화이트 베이지 시트로 계약을 해놨던 게 있었는데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사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네. 그 담당 딜러분께서 네. 이제 3월 달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배정 받을 수 있다. 그 전쟁이 안 났는데 배정 못 받았거든요. 4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에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네. 배정 받을 수 있다. 지진이 안 났거든요. 근데 배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레드의 베이지 너무 별론데요? 아까웠고. 자, 역시나 이제 시동을 딱 키면은 문을 열어놨을 땐 DJ 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 그죠? 네, 닫으면 근데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아, 닫으면요? 네. 닫아볼까요? 확실히 좀 줄긴 줄네. 들리긴 들리는데? 문 닫아서 하는 얘기야. 문 열면 안 들린다고 할게, 알았지? 아주 조용하네,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걱정했었는데.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아주 조용하네.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 있잖아요. 네. 여기 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이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 개입한 디자인이. 개입한 디자인이? 네. 너무 별로예요? 네. 컵 두 개 놓으면은 여기 물건 빼기 좀 힘들죠? 네. 핸드폰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 보통 물건 어디다 놔요? 안 놓죠? 아, 안 놔요? 거기 그냥 누가 커피 놓으려고 하면 못 내려놓게 하죠. 아, 못 내려놓게? 들고 타라? 오케이. 상남자네. 저 비닐봉다리 왜 달아놨어요? 발모양? 뒤에 사람이 타면 이제 가끔 매너 없는 사람들이 저기 신발자국 내놓고 네. 다리 꼬고 타고 막 그렇게 하던데 좀 이쁜 걸로 해놓으면 안 됐나? 저 가게 남는 거라서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신발자국이 진짜. 그리고 제가 X시드 탈 때마다 가장 불만이었던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일단은 저는 요 문이 너무 좁더라고요 탈 때. 지금이야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타기 편한데 네. 옆에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들어갈 때도 좀 살짝 불편하긴 한데 저 신발자국 내시면 안 돼요? 네 오케이 됐죠?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다 내 시야를 가리고 여기가 머리가 이제 아슬아슬하잖아요. 여기가 진짜로 추격자가 쫓아오듯이 저는 이제 무릎이 이제 좀 닿는 거. 그러니까 뒷좌석이 아직 뭐 크게 태울 일 없죠? 안 태울 거예요? 네. 머리 공간 때문에 좁아 보인다고 하잖아요 많이. 근데 네. 이게 진짜 한몫하네. 모든 나온 쿠페형 SUV 중에서는 그래도 X6가 제일 좁은 것 같긴 해요. Q8이 제일 넓고. 진짜예요? Q8은 진짜 넓어요. 머리도 이만큼 남아요. 아래 트렁크에는 짐 많이 안 싣나 봐요?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짐 실을 일이 없어서. 요거 그 국산 천일염은 왜 갖고 다니세요? 엄마가 이제 사고 다니지 말라고. 아. 네, 요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사진에 거기 실도 네. 있거든요. 아, 사고 나지 말라고요? 네. 이거 우산도 되게 깜찍한 거 갖고 다니시네요? 남자친구 우산이. 아, 놓고 갔어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 우산 주면서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요? 이제 결혼할 여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전 여친구랑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네. 아, 이동할까요?
자, 이제 1억 초반에 모두의 로망이자 드림카 X6 30D. 자,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네. 자, 방지턱을 한번 넣어보면은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엄청 막 부드럽게 넘진 않네요. 와, 아, 역시 이게 노말 모드인데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간다고? 역시 BM은 이게 짱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BM을 샀죠. 아, 이래서, 아, 이거 오래 탈 때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느꼈어요. 그 전 차 탈 때는 진짜 심했는데. 네. 해명 좀 해주세요. 이거 나이가 젊고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쵸? 허리 아픈 거. 네. 운전 오래 하면 아프죠? 네, 아프죠. 이게 무조건 저희 문제로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25살이잖아요. 네. 이 차에만 150을 쓴다 그랬죠, 한 달에.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안 아까워요? 차값 나가는 걸 안 타고 탔을 때도. 네. 나가서 친구들이랑 하루 왼쪽으로 놀고 하다 보면. 네. 거의 100만 원 이상 쓰더라고요, 한 달 노는 데만. 한 달 노는 데만? 그런 거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하니까. 예. 그게 쓸데없는데 돈을 증발시킬 바에는 내 하고 싶은 거 이런 데 돈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 회사에서 버는 돈이 월 3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어린 나이에도 진짜 능력이 좋기는 한데. 네. 그러면 차에 150 쓰면 한 150 정도 남네요, 한 달에. 월급으로서는 그 정도 남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0 정도 남는 거. 아, 부수적인 수입 100 있다 그랬죠? 네. 그 뭘로 버는 거예요, 100은? 국법적인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정말 여유 이럴 때 투잡 뛴다던가. 아, 투잡 뛰고요? 네, 대전전 같은 거 한다던가. 아, 따로 알바를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정말 할 거 없을 때. 아, 그럼 남은 돈으로 뭐 어떤 생활을 해요? 이제 핸드폰 요금 내고 보험료 같은 거 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 돈이랑 이런 거 가게에서 사 먹은 이제 밥값 이런 거 빼놓고. 네? 그런 거 대충 계산해놓고 이제 나머지 돈은 적금. 아, 적금 넣고? 네. 성실하네. 한 달에 얼마씩 넣어요, 적금? 한 100만 원에서 120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뭐 여자친구 생기고 해도. 네. 또 충분히 유지 가능하겠네요? 굳이 그렇게 막 돈을 쪼달리고 그러고 살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뭐 다른 대출이 있거나. 네. 결혼을 했으면 오케이, 카푸어 인정인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젊은 나이에 탈만하다라는 판단이 들긴 들어요. 그럼 이게 진짜 기름으로 안 가죠? 연비 너무 좋아서. 주유소를 잘 안 가게 되긴 해요, 확실하게. 아, 진짜 디젤이 장점이에요. 비싼 차보다 훨씬 연비가 좋더라고요. 만땅으로 기름 넣으면 몇 킬로 갈 수 있어요? 한 번 해봤는데 1,081km. 1,080? 졌다. 1,080? 야, 1,080이면 진짜 기름 걱정 없이 다닌다, 그죠? 이게 스포츠 모드 넣고. 네. 좀 달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좀 줄이네요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좀 좋은 점이. 네. 역시 요즘 디젤들 많이 조용하네, 그죠? 네. 전체적으로 되게 걱정했었는데 정말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가솔린 정도 아니고. 그리고요, 이제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놔볼게요. 오, 배기음 좋은데요? 네, 이게 청량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오, 빠르다, 진짜 빠르네. 어쨌든 이 차를 타니까 좀 일단 먼저 장점 뭐가 있어요? 장점이요? 네. 그 BMW에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아, 제스처 컨트롤? 손가락 돌리면 이제. 그쵸? 볼륨 올라가고. 네. 이렇게 하면은 노래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 네, 누가 옆에 있으면 이거? 제가 마치 해리포터가 된 거. 해리포터. 우와, 이거 뭐야, 오빠? 막 이런 거. 그걸 나도 해볼래, 막. 헐. 장점은 솔직히 너무 많아갖고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연비도 있고, 그쵸? 연비 좋고, 차 잘 나가고. 네, 오디오도 듣기 되게 좋고. 뒷자리 태울 일 없으면 뭐 운전석에서 뭐 좁은 거 느끼지도 못하고. 네, 기어봉도 일단 너무 이쁘고. 아, 크리스탈. 네. 네. 여자애들 아주 환장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에 또 다 죽어나요? 네. 와, 이쪽이 다 크리스탈이잖아요, 그쵸? 아이린 탓에 기어봉 뽑아서라도 좋죠. 아, 그래요? 아, 아이린을 좋아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단점 뭐가 있어요? 극악의 단점인데. 네. 날씨가 더워서 느낀 건데. 네네. 통풍을 키잖아요. 네. 통풍을 킨 건지 안 킨 건지. 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냥 팬티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느낌? 근데 이 방석하면 더 느낌 안 오잖아요, 또. 아까 그 방석. 등도 그냥. 아, 등도? 뭐가 윙 하긴 하거든요, 의자에서. 네. 근데 윙 하기만 해요. 제가 여러 리뷰들을 봤는데, BMW 그거라고 그러더라고, 단점? 사장님, 가게 막내가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를 인정해줘서 많이 빠르게 큰 거잖아요, 그쵸? 그쵸. 워낙 일도 잘하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긴 했죠. 저를 나쁜 길로 빠지게 안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가게 홍보 겸, 저희 가게가 공업사 쪽만 아니라 이제 광택 유리막 코팅, 뭐 벤츠 튜닝 파츠들, 그릴 교환, 디테일링 세차 이런 것도 전부 다 하거든요. 강원도 원주시 이제 우산동 구골로 2561-1번지에 있는 와일드 모터스라고 하고요. 마일드 모터스? 와일드요. 와일드? 와일드 모터스? 유튜브 보고 오셨다 하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싸바싸바로 좀 해서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런 영상을 보고
그럼 나도 질러야지 이거 말고 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면은 이 차에 얼마를 쓰고 나는 생활비를 얼마를 쓰고 뭐 이런 걸 다 계획이 있게 살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지박이는 또 살 거라서. 그때 또 한 번 등장하자. 그때는 월급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월천 벌고 이제 지박이 사면은 5년 뒤에 다시 뵙죠 여러분. 와, 월천으로 지박이 옛날 댓글에 무리다 이런 얘기 엄청 많긴 했는데 그때 다시 가능하다 봐요. 어, 좋아. 자, 오늘도 또 재미난 컨텐츠로 우리 구독자님 등장을 해줬고 다음에 지박이 오면 또 다시 한번 하자.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컬리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사하자. 너무 높아진다. 잽버렸습니다. 네.